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외롭긴 하지만 당신은 귀찮아요. 이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느낌 있죠? 책 제목처럼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혹은 못하고 있는 솔로들, 특히 모태 솔로들부터 시작을 해서 한참 사랑의 새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갖고 와야 할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황금의 시기는 놓쳤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40대 이상까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사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할 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는 사랑과 관련된 그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심리학적 개념이 정말 마구마구 등장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읽었거든요. 왜냐면 저자가 실제 사례들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정말 물고 뜯고 뼈까지 발라먹을 정도로 아주 샅샅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 이게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재미와 전문 지식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소개시켜드렸던 내 사랑은 항상 왜 이럴까요? 라는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인 애착을 심도 있게 연구하신 사회 심리학자이신 황정은 교수님의 책이신데 이 교수님이 정말 고급 유머를 장착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지난번 책도 그랬지만 이번 책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피식피식거리면서 이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심리학 이론들을 사례와 함께 정말 재미있게 분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총 5개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각각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먼저 요즘 돈도 잘 벌고 이쁘고 똑똑하기까지 한 골드미스죠. 이런 미혼 여성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도 이렇게 다 갖춘 분이셨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남자 보는 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20대 못지않은 어떤 열정적인 사랑과 그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공주과였어요.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오죠?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막상 그 남자애가 자신에게 대시를 해오면은 시큰둥 혹은 뭐 오히려 더 못되게 구는 거죠. 정말 좋아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밀어내는 그녀.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심리일까? 네. 세 번째 사례는 키덜트 사례입니다. 몸만 컸지 생각하는 건 아주 유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일 경우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이 오시나요? 본인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그런 좀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미성숙함에도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번째 사례는 모태 솔로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모태 솔로가 된 이유도 정말 다양하겠죠? 이 책에서는 모태 솔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저자가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마음이 아려오고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좀 볼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런 상처를 숨기고 밝은 척 페르조나로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가면성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자신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거나 들킬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사귀게 된 애인도 이제 만나다가 자신의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지거나 어떤 좀 자극이 될 경우에는 정말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급했던 5가지 사례들 중에서도 사랑에 실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성인 애착 유형이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 회피, 애착 유형이었는데요. 이 유형은 사랑에 정말 지독한 부적응을 가져다 주는 유형이더라고요. 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혹은 양육자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자신의 불안 때문에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하거나 의심하게 되죠. 어린 시절 양육자의 사랑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고유 가치를 갖지 못했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 회피, 애착 유형뿐 아니라 사랑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설명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전자책으로만 만날 수 있고요. 앞으로 3권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유익한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